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 들을 수 있는데 상당히 우리 경제에 또 중요한 얘기가 될수 있어서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법 내용도 그렇고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실 때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요. 또 그만큼 우리 경제 특히 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공정경제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 공무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어떻게 됐는지 주요 내용은 뭐고 의미는 어떤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를 맡았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의 송상민 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물론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 되지만요. 자, 첫 번째 예. 질문부터 좀 드리면요. 일단은 이게 38년 만에 이제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한다라는 거니까 38년 만에 개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개정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980년에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래로 부분적으로 이제만 개정을 해오다 보니까 공정거래법 전체의 어떤 체계나 정합성이 이제 크게 흐트러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과거 이제 고도 성장기, 뭐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졌던 이 현행 공정거래법의 규제 틀로는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이나 공정경제, 뭐 혁신 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전면 개정 작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예. 뭐, 저희가 이, 사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뭐다 전달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예. 눈에 띄는 거는 전속고발제를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나름 공정위가 갖고 있었던 뭐 일종의 기득권인데, 이거를 내려놓으시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 공정거래법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경제 현상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경제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법 위반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지만 검찰이 수사 기소가 가능토록 하는 전속고발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정위가 전문성을 갖고 먼저 고발 여부를 판단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찰 담합이나 가격 담합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소비자 피해나 아니면 국고 손실이 커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담합에 한해서는 예.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직접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아. 전속고발제를 일부 개편한 겁니다. 그러면은 일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찰이랑 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법 예고 전에 법무부와 협의를 했고, 네. 8월 20일 날그 협의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이제 아. 저희가 합의 내용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김상조 위원장이 이제 취임 때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거고 또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공정경제의 또 주요 과제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이제 재벌개혁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뭐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 내용도 포함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의 의미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 그 제도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이제 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일가 지분이 높다고 그래서 그 계열사를 상대로 뭐 일감을 몰아준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예. 부당한 이제 승계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뭐 그렇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중소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이제 2014년부터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회사를 사전에 지정을 해서 이들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를 규율하는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도를 이제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그 행태를 고치기보다는 뭐 지금 현재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인 경우에는 30%, 비상장사인 경우에는 20%가 넘어가면 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데 그 행태를 고치기보다는 29.9% 아니면 뭐 19.9%로 해서 네. 이렇게 편법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개정안에서는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까지 규율 대상을 확대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뭐 지금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거가 전속고발제 폐지 문제, 그다음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문제, 뭐 이런 대표적인 거두 가지만 여쭤봤는데, 이 최종안, 그러니까 정부안이
만약에 국회를 그대로 통과한다라는 전제에서 기존과 앞으로의 상황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기대 효과가 어떨지 좀 과장님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개정안은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의 종합적 개선 이 부분이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규모 기업 집단 시책 이제 이른바 재벌 시책입니다. 그 부분 개편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가 혁신 생태계 조성하고 기업의 어떤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의미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종합적 개선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정부 입법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입찰 담합, 가격 담합 같은 그런 나쁜 담합의 경우에는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서 담합에 대한 이제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게 되고 또 민사 제도가 확충이 됩니다. 그래서 불공정 행위 피해자는 공정위에 이제 신고한다든지 이렇게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다가 그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들어오게 됩니다. 예. 한마디로 형사, 행정, 민사 등 이제 다양한 집행 수단이 제도화 되게 돼서 국민들의 어떤 권리 구제 수단이 예. 확충된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 통과인데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공정위 송상민 경쟁정책 과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